네,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말버드 내부입니다. 이제 안에서 꾸며가지고 이걸 네 걸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겠죠? 여기에서 갑시다. 준비됐지, 하? 아쉬운 건 정말 로딩이 길단 말이지. 자, 계속 갑시다. 진행합시다. 꽤 무겁긴 해도 힘이 좋아가지고 그럭저럭 쓸만하네요. 자, 쏘는 공격만 잘 이렇게 피해주시면서 해야면 됩니다. 자, 이거는 밟으면 내려가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비밀길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보면 스위치가 보이죠? 이걸 누르면 새로운 문 하나. 자, 네, 이렇게 모으고 가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스피드. 에이, 귀찮은 놈. 야, 이런 시 잠복이 내 주특기인데 적에게 다 들켜버렸죠. 뭐야? 일단은 숨자. 아니, 여기에 웬 상자가? 사람이? 으쌰, 뭐냐 너? 아, 들켰다. 악당은 아닌 것 같음. 와, 저게 악당이지. 생김새부터가 달라. 자, 가자. 너도 따라와. 자, 그럼 루카리오가 앞장서면서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네이크가 어찌 여기 닌텐도 와먹어가지고 그냥 짐거리 만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뭘까? 루카리오는 상처가 나지 않으면 정말 약골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좋지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시다시피 빨리 못 죽여요. 그래도 원래 데미지를 입혀서 이기면 좀 괜찮긴 하지만 안 죽으려면 데미지가 없어야 하기에 일단 데미지 최소한 되도록 안 받도록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내려갑시다. 일부러 맞아 터지다가는 제가 죽기에 자존심만 상하기에. 이 너희들 정말 이걸 또 없애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계속 그런 거니 짜증난단 말이지. 빨리 여길 딸지어야겠다. 여기가 뭐게요? 여긴 막힌 데가 아니라 이렇게 저 문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여길 못 가서 흔히 100% 못하는 분이 많답니다. 자, 가면 되겠어요. 여긴 딱히 없앨 필요는 없는데 애들이 워낙 끈질기다 보니까 내버려 두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애들 잘 피하면서. 자, 방금 그 유령놈들 화가 엄청났겠죠? 들키지 않게 도망갑시다. 자, 이제 마지막 스위치를 넣으면 저기 나무판이 빠집니다. 자, 내려가요. 야, 빨리 없앴네요, 생각보다. 우리가 임마. 자, 이렇게 모아주시고. 자, 괜히 쉬어버렸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일단 맞았으니 좀 그런 센 걸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사정상 그냥 그러긴 안 되겠고. 자, 세력만 못 올리고 갑시다. 최소한 방금 있던 토마토는 이렇게 스위치 다 누르시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동안 더 많이 안 맞았으면 모르겠는데. 확실히 검든 녀석은 비겁하기야 짝이 없는데다가 짜증난단 말이지. 왜
에이씨 비겁하게 검드는 녀석이 잔뜩 있는 건지. 그럼 파동의 에너지를 모았어. 에이씨야, 폼 잡을 때가 포인트. 예. 자, 이렇게 없애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갑시다. 여기는 불빛을 이용한 곳. 어두워가지고 나락이 있는 어디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를 누르면서 불을 켜대는 것이 안전한 방법. 이런 데를 자칫해서 떨어뜨리면 아주 난리 납니다. 적을 없애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웬만해선 무기 들고 가세요. 쓸데없는 녀석들이 난동 피워서 소리만 더더 터지니까. 여기도 문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부터 없애볼까요? 에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이제 다섯 마리를 없애면 됩니다. 적들 딱 한 거 없어요. 그냥 없애는 대로 없애세요. 문제는 바로 저 적. 이 적은 파동탄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사 공격을 해치우고, 여긴 슈퍼스타를 이용해서 약골 루카리오를 조금 더 되살려 해치웁시다. 가시방석 놀이를 할 수 있고요. 자, 이 녀석이 또 문제군요. 잡기 공격을 이용해서 좀 위급하게 하시면 쉽습니다. 자, 내려갈까요? 이제 우리가 얼마를 죽였죠? 네,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 전에 여기를 잊지 마세요. 에샤. 마지막 한 놈은 참 주제 모르고 자고 있네요. 그럼 애매해서 선물을 줘야겠죠? 야, 파동 마시드. 아오. 치아이. 아. 이게 0%라서 조금 작게 나와서 좀 볼품이 없네요. 하지만 뭐 살려면 어쩔 수가 없죠. 아이씨야. 여긴 어딘가요? 야, 뻐끔한 케이지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이가 뭐랄까 은근히 좀 그렇네요. 네, 복제를 이용할군요. 어쩌려는 거죠? 눈깔이 없으니까 무서워. 이런, 이거 뭐 일단 없애고 봐야겠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없애 바로 봅시다.